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로데슈바르즈 코리아에서 방송 쪽 기술 지원 담당하고 있는 김종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거의 누구나 다들 이제 UHD를 하면, 우리 지상파 쪽에서 UHD를 하면 뭐 ATS 3.0이라는 기술로 이제 실제로 하게 될 거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기 때문에 그 ATS 3.0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자체는 이게 송신 쪽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근데 이제 SBS는 자체 송신은 아니고 KBS에 이제 위탁하시니까 그냥 참고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ATSC 1.0과는 어떤 게 다른가 정도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3.0이 저런 게 된다 그러면 SBS는 이렇게도 서비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하실 수 있은. EBS. 아, 죄송합니다. EBS. 제가 죽을 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다른 그런 뭐 추후에 뭐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하실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진행은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네. 우선 표준화 동향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한국하고 미국 은 뭐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이제 뭐 미국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ATSC라는 방송 방식을 채택해서 이제 뭐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HDTV 상용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ATSC라는 기술은 한국하고 미국 정도, 그다음에 뭐 캐나다 이런 정도 적용을 하고 있는 기술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시청하는 국민이나 뭐 이렇게 그 커버리지 영역이나 나라별로 보면 우리가 유럽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DVB-T라는 방식이 대세인 건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이시는 ISDVT는 일본 방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고요. 일본 방식은 일본, 그 다음에 남미 일부 국가들 적용하고 있고, 네 번째 DTMB는 중국 방송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아직까지는 중국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술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제 표현으로는 ATSC 대 나머지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이제 송신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얘네들은 세 개가 유사한 기술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ATSC가 어찌 보면 표준 제정은 제일 먼저 됐는데요. ATSC가 저희는 이제 디지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디지털 방송 방식, HD 방송 방식인데, 이 송신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변조를 이제 무선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변조를 하는 방법을 보면 ATSC는 디지털이 아닙니다. 아날로그 변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라디오 얘기할 때 FM 혹은 AM을 얘기하는데요. 간단하게 ATSC는 AM이라고 얘기하는 진폭 변조를 8개의 계층으로 나눠서 8개 진폭으로 나눠서 전송하고 있는 8VSB 그 진폭 변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내는 컨텐츠는 디지털이지만 실제로 RF로 나가는 무선 전송하는 기술은 아날로그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향후에 나오는 우리가 얘기할 ATS 3.0도 마찬가지지만 기본 프레임은 OFDM이라는 포맷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OFDM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주 친숙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3G 폰, LTE 폰 다 OFDM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선으로 전송하는 혹은 유선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RF 변조를 통해서 전송하는 기술은 지금은 OFDM이 대세입니다. 거의 다 OFDM 기반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 기술들이 목적에 맞게 조금씩 달라요.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시면 여기 DVT2나 ATSC 3세대 기술인 ATSC 3.0 두 가지 기술이 지금 오피셜하게는 국내에서 UHD TV 방송 방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뭐 어느 누구도 DVB-T2로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대로 ATSC 3.0으로 표준이 채택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거고요. 2000년대 뭐 90년대 말 막 이때 2000년대 90년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우리가 유럽 방식으로 해야 된다, 뭐 미국 방식으로 해야 된다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주 좋은 거는 거의 의견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 추후에 이제 말씀드릴 그 이 ATS 3.0으로는 가는데 거기에서 들어가는 옵션 사항들 ATS 3.0에 선택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많거든요. 그 중에 어떤 걸 할까 어떤 걸 안 할까를 두고 얘기는 좀 논의는 있는데요. 어쨌든 누구도 3.0이 아니다 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간단하게 저에게 만일 ATS 3.0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미국에 있는 ATSC라는 단체의 차세대 방송 지상파 방송 전송 규격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국은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ATS 3.0은 이꼴 UHD 방송 기술이다는 아니에요. 그냥 새롭게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무선으로 지상파 방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송 기술인데 요즘 이제 그 데이터 차원에서 보면 이슈가 UHD라는 컨텐츠를 보내는 게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3.0을 가지고 HD 방송을 하면 더 좋죠. 더 많은 커버리지, 더 많은 서비스. EBS는 지금 MMS 하고 계시는데요. 3.0을 가지고 HD MMS를 하면 두 배, 세 배 이상 더 보낼 수 있습니다. 단지 데이터를 보내는 게 이제 UHD니까 저희는 UHD 방송 방식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요. 뭐 ATSC 단체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ATSC는 미국에 있는 비영리 단체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ATSC에서 연구한 기술은 미국 표준으로 거의 대부분 이제 채택이 되고요. 그래서 또 우리 HD 방송 방식을 ATSC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냥 ATSC 단체 이름을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뭐 한 120개 회원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원사를 보면 많이 있는데요. 뭐 저희도 들어가 있고요. 삼성도 있고 뭐 LG도 있고 애트리도 있는데 국내 이제 지상파 방송사들이 제가 요거 조사할 때는 공식적으로 들어가지진 않았는데 지금 뭐 다른 데 들어가네 만에 얘기했었는데 들어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국내에는 뭐 LG나 아니 애트리나 삼성이나 뭐 LG 요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ATS 3.0 이제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ATS 3.0은 엄밀히 말하면 2010년부터 논의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기존에 ATSC 우리 이제 2.0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혹시 ATS 2.0 말씀 들어보신 분 있나요? 혹은 ATSC MH, 혹은 ATSC 모바일 DTV. 저희가 이제 90년대 ATSC 1.0이라고 얘기하는 기술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시간이 지나서 한국하고 미국에서 잘 서비스를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 막 뭐 DVT도 막 적용하고 막 하고 있는데 ATSC의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방송국 입장에서 혹은 정부기관 입장에서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SFN이라는 게 안 되는 게 단점으로 대두됐어요. 한국에 지금 우리 UHD를 하냐 마냐 논의가 시작됐을 때 제일 큰 이슈가 뭐냐면 주파수를 할당이 제일 큰 문제였잖아요. 지금은 채널을 받긴 하지만 SFN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싱글 프리퀀시 네트워크의 약자고요. 지금 한국의 DMB 같은 경우는 다 SFN입니다. 권역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EBS가 SFN이 안 되기 때문에 관악산, 서울의 남산, 뭐 용문산 뭐 이런 데 주파수가 다 채널이 다 다르죠. 근데 SFN은 그걸 다 동일한 채널로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만 해도 제가 세 개를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 중계소가 제가 있는지만 있다 그러면 서울만 해도 EBS만을 위해서 뭐 주파수가 20메가, 30메가, 40메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상파들이 또 많으니까 뭐 몇백 메가가 필요한 거죠. 근데 SFN을 만일에 서울에서만 하면 그냥 우리 방송 매체가 EBS, KBS 1, 2, MBC, SBS 있으니까 5개니까 5, 6, 30, 30메가만 대역만 있으면 서울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고 만일 과거에 그게 적용이 됐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전에 논의가 됐던 UHD 주파수를 받네 못 받네 이런 논의도 할 필요도 없었죠. 왜냐하면 주파수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거를 좀 해결해보자 라고 논의가 됐던 게 ATSC 2.0 기술이었어요. 그 플러스 기존의 ATSC 지금 MMS 하시는 건데 HDS 컨텐츠도 보내는데 그냥 우리 DMB처럼 QVGA나 이런 작은 화면 모바일로도 전송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자. 하나의 어떤 주파수 채널 안에서. 그래서 SFN하고 그런 모바일 수신, 모바일 컨텐츠를 같이 보낼 수 있는 그걸 가지고 그게 2010년 정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 됐었어요. 그때 그래서 2.0 기술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 기술은 다 만들어지고 제품도 나오고 했지만 상용화 실패를 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아직 쓰고 있지만 좀 그다지 뭐 메리트가 없어서 그게 ATSC 2.0이고요. 그 발판을 삼아서 이제 ATS 3.0을 좀 더 이제 UHD도 나오고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는 UHD보다는 3D에 대한 이슈가 솔직히 더 컸거든요. 3D도 막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그럼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 우리 지금 ATSC 기술 가지고 19메가밖에는 못 보내니까 조금 더 뭐 30메가, 40메가 이 정도 보낼 때 새로운 기술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이제 시작이 된 게 2010년부터 ATS 3.0. 그렇게 해서 기술을 만들 때는 원래 처음에 기술을 만들 때는 왜 너네 방송 사업자들이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지?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건데 뭐 어떤 게 필요하냐? 라고 이제 조사를 막 했어요. 그래서 막 설문조사도 막 했더니 뭐 한 60개 정도의 어떤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고 그걸 추려서 13개 시나리오로 쭉 정리를 했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떠한 기술들이 필요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또 막 시작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제안을 받았고요. 제안에서 채택이 되면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표준 기술로 채택이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추후에 로열티 뭐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0 기술이 이제 제정할 때 목표는 뭐냐면 제가 요거 영어로 써놨지 않은지 제가 그대로 따온 건데요. 효율을 늘리자는 거죠. 지금 우리는 6메가, 기존의 ATSC는 6메가에 19.392Mbps 딱 고정돼서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방송 기술도 경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 그냥 예를 들면 콩고 같은 나라가 있는데 이제 막 HD를 적용하려고 그래요. HD 방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경쟁이거든요. 이 콩고라는 나라에서 미국 방식을 할 거냐, ATSC 할 거냐, 유럽으로 할 거냐, 경쟁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메리트가 있냐? 아, 우리 ATSC 3.0은 이런 게 좋고, 아, 우리 DVT2는 이런 게 좋다. 라고 홍보를 할 때, 우리 콩고는 주파수가 8메가로 돼 있어. 우린 TV 채널이 8메가, 온이면 7메가인데, ATSC 6메가잖아. 너네 안 되네? 아웃. 그래서 유럽 방식으로 가야 돼. 라고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은 그런 거 좀 없애자. 아니, 왜 굳이 6메가만 고민해야 되냐? 5메가도 할 수 있고 6메가도 할 수 있고 뭐 10메가도 할 수 있고 다 그 나라 혹은 그 지역 사정에 맞게끔 기술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그 다음에 우리 19메가만 보내면 최근에 나온 기술인데 19.392Mbps만 보내면 좀 그렇잖아. 동일한 CNB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더 향상을 시켜야죠. 기술은. 그래서 뭐 20메가, 25메가, 30메가까지 보낼 수 있는 효율을 좀 향상시키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전송 기술을 다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원래 ATSC 1.0 그냥 우리가 서비스하는 거는 어찌 보면 아날로그 기반의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더 이상 이걸로는 안 나겠다. 그래서 뭔가 아예 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OFDM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방송을 하지만 요새 대세가 이제 방송하고 통신 융합이지 않느냐. 그럼 그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왜 한국에서 예를 들면 케이블 방송 우리가 이제 뭐 집에서 예를 들어서 유선 방송을 신청해서 보고 그러면 뭐 인터넷도 보고 뭐 IPTV 보면 VOD도 다운 받아서 보고 막 하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우리 지상파는 못하지? 지상파를 못할까?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신청해서 우리 RF로 받고 과금은 어차피 인터넷이니까 글로도 뭐 과금 시스템 만들고
그다음에 왜 지상파는 DRM 컨텐츠인데 DRM 못 걸어서 그 컨텐츠를 산 사람만 보게 하고 이런 게 안 되냐 말이죠. 다 할 수 있죠, 기술적으로.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자 라고 아이디어를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아, 기존의 ATSC 다들 집에 TV를 갖고 있는데요. 그거랑 호환은 안 되겠구나. 뭐, 속된 말로 그 TV는 이제 못 쓴다. 그 TV 자체적으로 이제 3.0 기술을 수신할 수 없어. 어쩔 수 없. 그건 이제 포기한 거예요, 호환성은. 그래서 뭐, 셋탑박스가 필요한다든가, 튜너를 하나 더 넣는다든가, 뭔가. 그런 게 필요하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호환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제를 깔고 가서 일반적으로 새로운 방송이 나올 때는 그 전 기술이 적용된 수신기, 그러니까 TV도 새로 나온 것도 수신할 수 있게끔 하는 호환성을 유지하는 게 큰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야 호환성이 있어야 새로운 기술을 실제로 상용으로 적용할 때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국내에서도 UHD TV 많이 팔고 있지만 그게 지금 DVT2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3.0을 하면 그 TV들 지금 현재 상태는 아무것도 못 씁니다. 그냥 UHD 디스플레이 모니터 플러스 ATSC TV가 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런 호환성 문제가 중요한데 그런 걸 포기하자, 어쩔 수 없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 어떤 식으로 선정할 거냐, 선정된 시나리오 보면 처음 이제 뭐가 있냐면 스펙트럼을 5메가, 6메가, 7메가, 8메가, 10메가까지 너네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게, 세팅할 수 있게. 유럽 지역 원래 나라였는데 8메가 대역으로 정리돼서 8메가로 ATSC 3.0을 할 수 있다. 라고 뭐 그렇게 스펙트럼을 좀 효율적으로 채널 대역을 사용할 수 있는 걸 얘기했고요. 수신 성능을 향상시키고 이동 수신, 모바일. 우리 한국도 DMB 하고 있고 미국은 원세그라고 할 수 있고 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중국도 CMB라고 모바일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아직은 여러 가지 시도는 많았거든요. 처음에 1세대 퀄컴이라는 이제 어떤 그런 CDMA 원천 기술 갖고 있던 퀄컴에서 진행한 미디어 프로라는 그 모바일 기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ATSC 2.0, ATSC 모바일 DTV라는 거기서 모바일 서비스를 했었어요. 근데 상용화 잘 안 됐죠. 어쨌든 제가 보니까 미국은 어쨌든 이 모바일에 대한 욕구가 계속 있나 봐요. 욕구만 있는 것 같습니다. 상용화는 조금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UHD 또 해야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막 하이브리드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MMS 같은 거. 그 다음에 3D도 뭐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디오도 뭐 지금 5.1채널이나 뭐 20채널, 22채널 막 이런 것도 해보자. 뭐 있고 쭉 나오다가 뭐 그 알람 서비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뭐 서부 이런 데 지진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그런 그 알람 서비스. 일본은 요게 돼 있거든. 쓰나미 알람이 일본의 ISDBT 기술은 TV를 보러 있다가 알람이 뜨면 TV에서 알람이 쫙 경고 나옵니다. 우리 핸드폰도 DMB도 그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알람 기술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쭉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서비스적으로 많이 인터액티브도 있죠. 통신이랑 묶여서 VOD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게끔 시나리오를 많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방송사들한테 물어봤어요. 만일 ATSC 3.0이 기술이 채택이 되고 그 이후에 한 10년 내에 미국 방송국들은 어느 걸로 이제 서비스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까 우리는 지금 서비스 하는 거에 있는 거에 이제 그 좀 커버리지도 좀 넓히고 그 다음에 수신율도 이제 좀 넓히겠다. 그러니까 그런 류의 이제 피드백이 많이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존의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향상시키는 개념으로 생각한다. ATSC 3.0을. 라고 많은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10년 이후 20년 그 사이에는 보니까 그때는 UHD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료, 요런 데이터를 조사할 때는 표준화 할 때니까 한 1, 2년 된 자료예요. 이건 이제 표준화 할 때 나온 자료라서 지금은 어떻게 바뀐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미국에서는 ATSC 3.0은 UHD를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냥 좀 더 향상된 기술 정도로 생각을 했었다. 근데 한국은 이게 이제 향상됐으니까 향상은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현 상태 유지면서 대신에 데이터레이트를 늘려서 UHD를 서비스하겠다. 그래서 약간 한국과 미국은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AD 3.0에 대해서 그다지 막 한국처럼 막 이렇게 붐이 일고 있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ATSC 단체 내에서도 지금 첫 번째 포커싱은 한국 시장으로 많이 맞추고 있고, 지금 한창 기술 개발을 해서 막 이렇게 서로 잘 되냐 안 되냐 회사들이 막 맞춰보고 있는데요. 그때도 한국 방송사들에 대해서 방송사들이 아, 우린 이런 거 좀 해보고 싶고 이런 서비스를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거 위주로 많이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ATSC 지금 3.0 기술이 만들고 있는데 지금은 한국 시장을 많이 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뭐냐면 그러면 앞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려면 도대체 어떤 기술로 어떻게 하면 되냐 제안을 해봐라고 했더니 여러 단체 회사들에서 제안을 많이 했는데요. DVB 유럽에 있는 우리가 DVB 유럽 방식 뭐 TV를 라고 얘기하는 그 DVB입니다. DVB라는 단체에서 아이 DVB T2 잘 만들어져 있는데 뭘 새로 만들어 그냥 DVB T2 가지고 가. 그리고 DVB NGH라고 해서 넥스 제너레이션 핸드헬드라고 해서 뭐 2세대 뭐 모바일 TV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이 이미 잘 만들어져 있어. 이거 그냥 갖다 써.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 삼성하고 소니가 손을 잡고 기존의 DVB T2인데 거기다 조금 향상시켜보자. 자기들 제안에 향상된 걸 가지고 이렇게 해보지. LG, 제니스, 지금 이제 KHA인데요. 이렇게 해서 아 그러지 말고 DVB T2 향상시키는 맞는데 조금 더 다른 거를 좀 적용해보자. 우리는 삼성이랑은 약간 달라. 또 애트리하고 캐나다의 CRC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요거 LDM이란 기술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 요거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퀄컴, 뭐 NHK, 뭐 일본 방송이죠. 뭐 이랬는데요. 요렇게 제안했는데요. 요 제안한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DVB T2예요. 보세요. 얘네도 DVB T2, 얘네도 DVB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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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2 쭉 하면 여기도 DVB 나오고요. 뭐 이렇게. 그래서 HS 3.0이 기술적으로 어떤 기술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DVB T2 플러스 알파 이퀄 HS 3.0이다. DVB T2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부족한 거 혹은 성능 향상시킬 수 있는 것들을 요소 기술들을 많이 채택했다. 그래서 유사성은 있지만 다른 기술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표준화 일정은 뭐 이거는 이제 ATSC 로드맵상인데요. 좀 뭐 내용 많고 복잡하니까 요거 보시면 됩니다. 표준화 일정은 15년, 지금 15년 요 정도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캔디데이트 스탠다드 뭐냐면 뭐 경쟁 표준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표준이 거의 완료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준이 거의 완료돼 가지고 캔디데이트 스탠다드로 올라가면 일정 검토 시간 지나면 그냥 정식 표준으로 채택이 돼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문서적인 업무는 거의 다 완료가 됐어요. 기술적으로 정의하는. 그리고 뭐를 하냐면 이제는 보면 이 문서가 이렇게 됐으면 이제는 제품 디자인. 그래서 지난달에 10월 뭐 셋째 주 이때 중국 상하이에서 이제 플러그 패스트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ATSC 3.0 기술 관련해서. 요거는 뭐냐면 제가 그냥 한국말로 번역하면 상호 운영성 시험이야. 예를 들어서 삼성 LG TV를 만들고 뭐 저희 같은 송신기 만드는 회사 송신기 만들고 뭐 이런 업체들이 쫙 모여서 이 문서로만 막 제안하고 문서로만 존재했던 기술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어떤 구현을 했어요. 물리적으로. 구현을 해서 자 삼성 TV 만들어서 갖고 오고 너네 로데 뭐 송신기 다른 송신기 이렇게 물려보는 거예요. 송신기에서 신호 사서 실제 TV에서 실제로 나오냐. 그걸 처음으로 맞춰본 거예요. 처음으로 맞춰봤어요. 근데 이때 갖고 온 게 뭐 제가 삼성 TV, LG TV라고 말씀드렸지만 TV를 갖고 온 게 아니에요. TV는 존재하지 않아요. TV가 되기 전에 보드 형태를 갖고 온 거예요. 화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만 잘 왔다 갔다 하느냐.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2차가 언제 계획되어 있냐면 내년 3월 말 혹은 4월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되면 아마도 그때는 이제 영상으로 가지고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그러면 지금 표준화 혹은 3.0 기술이 얼만큼 돼 있냐 아직 화면으로 주고받을 정도 아니다. 그냥
업체들이 데이터 가지고 1 보내면 1 나오고 0 보내면 0 나가는 네. 요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문서 작업은 됐지만 실제적으로 그 한국에서 지금 이제 한국 상황을 조금 말씀 잘 아시겠지만 한국 대체적으로 지금 전반적인 뭐 제 논의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한 내년 1분기에는 ATSC 3.0하고 DVT2 비교 테스트에서 어떤 걸로 정할지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한 뭐 2분기 정도는 뭐 3.0으로 결정한 다음에 2분기 말부터 이제 시험 방송 들어가면서 쭉쭉 시험 파라메터 필드 송신기 올려서 막 하다가 한 4분기 뭐 4분기 정도 되면 실제 이제 송신기 정식 방송 시작하면서 뭐 내 그 후년에 이제 런칭하는 거 돼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정이 좀 많이 타이트합니다. 예. 왜냐면 지금 11월인데 아직 TV 안 나왔다니까요. 이제 혹시 그 몇 달 전에 그 뉴스 나온 거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SBS가 LG랑 해서 H3.0 시연하고 삼성이랑 MBC가 똑같은 날 뭐 3.0 시연했다 이렇게 광고를 했었어요. 그 했다 뭐 이렇게 뉴스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거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ATS 3.0이 아니라 LG가 제안한 요 기술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LG가 송신도 만들고 수신도 만들어서 맞춰 놓은 그 기술을 데모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시연한 거고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뉴스적 그냥 이렇게 광고하는 효과만 있지 기술적으로 3.0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기술입니다. 말씀드리고요. 자, ATSC 1.0하고 3.0 이게 서비스를 많이 한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송신기에서 신호를 쐈을 때 서비스가 어떻게 다르냐 라고 보시면 처음에 ATSC 1.0 지금 저희가 HDTV 하고 있는 거는 보면 데이터는 19.3메가, 19.392메가bps를 고정 요거만 보낼 수 있고요. 쏘면 요 정도의 데이터로 요만큼의 커버리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신도 5개 안테나로 수신하는 컨셉이에요. 8VSB로. 근데 3.0이 적용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어찌 보면 MMS예요. EBS HD 혹은 뭐 EBS UHD 하나 보내고 EBS HD, EBS 예를 들어서 뭐 라디오, EBS 모바일 해서 서비스를 4개를 보내요. MMS처럼. 그런데 데이터렛이 다 다르고요. 색깔로 보세요. 자, EBS UHD 뭐 구매나가는 아니겠죠.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EBS UHD는 커버리지가 요만큼 나와요. 예를 들어서 관악산에 쏘는데 반경이 한 10km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커버리지가. 하나의 송신기 하나입니다. 주파수 하나고요. 근데 얘네들은 5개 안테나로 수신을 해야 돼요. 근데 EBS HD는 한 20km가 커버리지가 나와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그 댁내 수신 그런 안테나 TV에다 안테나 달면 또 수신 돼요. EBS 라디오하고 모바일은 커버리지가 더 많이 늘어나요. 30km, 40km까지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송신기가 하나고 주파수가 6메가짜리가 하나라는 뜻이죠. 그런데 MMS이긴 한데 지금 MMS 서비스 하시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커버리지가 20km 나오면 그 20km에서 두 서비스가 다 나오거나 혹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다가는 송신도 가까운 데서 UHD를 보다가 안 나오네. 그럼 자동으로 HD로 넘겼다가 더 멀어지면 모바일로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뭐 쭉 저장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중간 리피터가 있죠. 동일 주파수 SFN으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보다 이거 보면 되게 많은 걸 원하는 대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ATS 3.0이 추구했던 가장 큰 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뭐 기저대역이라고 그랬는데요. 서비스 측면에서 좀 보면 ATSC 1.0은 우리는 방송, 너네는 인터넷, 우리는 공존할 수 없어. 딱 요거였거든요. 3.0은 같이 가. 망을 이용하는 거 인터넷.
제가 이해하는 게 맞으면 저희가 그 케이블 보잖아요. 케이블 유선 방송을 꽂아서 집에 보면 뭐 이렇게 CJ 헬로비전이다 막 이런 거 보면 다 과금을 이렇게 VOD 다운받아서 볼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걔네들 다 서비스 RF로 하거든요. 단지 케이블로 꽂는 것 뿐이에요. 그 기술은 이제 보통 저희가 DACS라고 얘기하는데 다 RF로 합니다. 내려받는 거는 일반 RF예요. 올리는 걸 이제 또 RF로 변조해서 보내거든요. 아, 케이블도 RF로 하는데 왜 지상파는 못하죠? 그런 거를? 상호 인터랙티브 같은 그런 서비스를 못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자고 하는 게 3.0이에요. 그래서 누가 사업자가 저는 EBS UHD 콘텐츠가 너무 좋아서 그거를 이제 돈을 내고 샀어요. 결제를 한 거죠. 그러면 저한테 그 라이센스가 뭐 TV에 내장되든 어디 딱 라이센스를 받아서 저는 그걸 받아서 열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물리면 다 돼요. 그리고 우리 1.0 같은 경우 우리가 영상이 우리가 그 기저대역 다 310 신호라고 얘기하는 그 MPEG TS 기반이었어요. 근데 3.0은 그런 거 안 씁니다. 무조건 그냥 IP입니다. IP. 그래서 IP를 갖다 그냥 바로 전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터넷 서비스 호환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 베이스를 IP로 가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근데 요걸 정확히 어떻게 할 거냐? 는 아직 표준화가 많이 좀 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런 걸 목표로 해서 열심히 일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얼마나 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요걸 보면 이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처음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파란 라인. 요게 뭐냐면 채널 리미트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선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진짜 한계치를 이 쉐논이라는 사람이 정의를 해놨고 이게 거의 룰처럼 지금 통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론은 이런 거예요. 그냥 이 쉐논 리미트를 넘어서 데이터는 전송할 수 없대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저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ATSC 1.0 지금 서비스 하는 거 있는 건 요만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보면 요게 이게 뭐냐면 그 헤르츠당 비트 수예요. 그래서 요게 보면 한 3.12 될 건데요. 3.12 곱하기 6메가 하면 한 19.39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수진하려면 우리 SNR은 한 14.5, 14 요정 거의 15 정도 SNR이 보장이 돼야지 TV가 수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SNR 거의 15가 되는 수준에서 우리는 19Mbps를 수신할 수 딱 고정 포인트만 있는 거예요. 1.0은. 근데 3.0은 빨간 라인인데요. 이만큼부터 이만큼 수신할 수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 세팅을 해서 SNR이 마이너스 한 뭐 7 정도가 된 때는 요만큼의 데이터를 수신. 이런 거면 우리 지금 서비스하는 DMB보다 훨씬 월등한 수신 성능을 보이는 거예요. 이거 뭐 이 정도로 할 거면 남산에 2kg짜리 송신기 하나만 세면 서울 전역 다 커버야 될 겁니다. 근데 데이터 레이 현저하게 낮죠. 그러니까 이건 HD도 못하고 그냥 조그만 모바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생각이 전환하면 ATS 3.0으로 디지털 라디오 서비스를 해도 돼요. 왜 안 되겠습니까? 그냥 데이터를 보내는 건데 오디오만 들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아주 모바일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베트남이다. 베트남에서는 HD 다 필요 없고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HD 라디오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ATS 3.0을 라디오 기술로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요렇게 세팅을 하면. 근데 아 우리는 그런 거 말고 ATS 3.0을 어떤 데이터만 그냥 많이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한 10일 정도 거의 될 건데요. 지금 이거에 비해서 뭐 한 거의 3배 정도 되죠. 한 60메가 막 이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6메가를 가지고 60Mbps도 한꺼번에 보낼 수 있죠. 근데 단점이 SN이 엄청 좋아져야 돼요. 2배 정도. 2배 이상. 그러니까 신호를 세게 쏘거나 아주 성능이 너무 좋은 데라야 되겠죠.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그 나라 상황에 맞게 이 범위 내에서 가변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쉐넌 리미트랑 상당히 밀접해지고 있다, 졌다. 요게 장점이죠. DVB T2는 요만큼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기도 보면 DVB T2보다 요만큼을 더 보낼 수 있는 거야. 1메가, 2메가 BPS를 더 보내는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더 보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동일한 수준이다, 동일한 데이터를 보내는 수준이다 그러면 DVB T2보다 이만큼 수신 성능이 좋아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식적으로 DVB T2, ATS 1.0, ATS 3.0을 성능에 대해서 딱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건 이제 그 기술적으로 블록 다이어그램인데요. 요쪽은 이제 조금 더 넘어가고요. 요쪽 부분은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나 나중에 얘기 나올 때 혹은 이 기술이 그 EBS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냥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보내려고 하면, 데이터를 많이 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보낼 수 있냐면, 생각해 보면 데이터를 넓은 대역에서 쭉 보내면 되는 거죠.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을 넓히면 데이터를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데이터가 날아가는 신호가 좋으면 많이 보낼 수 있어요. 혹은 데이터를 오랜 시간 많이 보내면 데이터를 더 많이 보낼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이 LDM의 기본 기술은 MMS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MMS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복수계의 서비스를 한 채널에 보내려면 이렇게 나눠서 보내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FDM. 요게 가로축이 주파수거든요. 그러니까 6메가가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3메가는 EBS1을 보내고 나머지 3메가는 EBS2를 나눠서 보내겠다. 그래서 FDM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TD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6메가짜리긴 한데 EBS1을 10초 동안 보내고 그 뒤에 10초는 EBS2를 보내고 그 뒤에 또 오는 10초는 EBS1을 보내고, 이렇게 6메가를 다 쓰긴 하지만 시간으로 나눠서 두 개의 데이터를 보내는 거. 이걸 시간을 나눈다 그래서 TD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LDM인데요. LDM 뭐냐면 보통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면 그냥 도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이렇게 나눌 것 같죠.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을 보고 혹시 좀 캐치를 하셨나요? 이게 나눈 건가요? 아닌가요? 네, 나눈 게 아닙니다. 이거는 두 배가 더해진 거예요. 나눴으면 제가 이렇게 그렸겠죠.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이렇게 그린 게 다 그 제가 좀 생각해서 그렸거든요.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뭐야? 처음에 있는 그림으로 보면 요게 커진 거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더 많이 가네? 그러면 FDM, TDM, MMS를 하더라도 6메가에서 보낼 수 있는 양은 쉽게 말해서 뭐 20메가다. 그럼 20메가가 변하진 않아요. 그냥 10메가, 10메가씩을 EBS1하고 2가 나눠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LDM은 뭐야? 20메가, 20메가, 40메가를 보내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LDM 무조건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요걸 설명드릴까? 근데 그 LDM의 원리는 뭐냐면 관악산 송신선입니다. EBS 방송을 쭉 해요. 관악산에 있다가 한남동 왔어요. 여기가 중간쯤에 한남동이고요. 여기가 이제 저희 대치동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관악산 밑에는 남산이라고 할게요. 제가 그냥 남산에 쏘고 이제 강남이고 여기 대치동입니다. 그러면 뭐 강남의 논현동이나 이런 데 청담동 이런 데는 신호가 엄청 좋죠. 근데 ATSC는 신호가 무한정 좋을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SN15dB만 나오면 되거든요. 여기 SN이면 30이 되고 40이 되고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린 15만 있으면 돼요. 그럼
그러다가 15가 쭉 유지되다가 15가 깨지는 지점, 여기가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전개 강도 뭐 수신점,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대치동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SN은 그러지 말고 여기 놀고 있는 SN을 어떻게 좀 나눠 쓸 수 없을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거고요. 그래서 나눠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남산에서 방송을 쏙 쏘고 있다가 제가 차를 타거나 뭐 이동해서 한남동 보다가 한남동 잘 나오네. 논현동 나왔어요. 논현동 잘 나와. 대치동 왔다니까 쭉 신호가 줄어들면서 대치동 왔다니까 대치동은 파란 거는 KO 당했어요. 안 나와요. 근데 빨간 거는 오케이. 이 모바일은 나오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UHD를 하면서 UHD랑 모바일 HD를 같이 하자 그런 논의가 있는데, 그럼 거기다가 요 LDM, 아까 TDM이나 FDM을 적용하지 말고 데이터가 늘어나니까 왜 데이터를 손해보냐, LDM을 적용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EBS의 UHD를 쭉 보다가 대치동 딱 구령터널 딱 넘어가니까 안 나오니까 그때는 그냥 모바일 HD로 EBS 서비스를 쫙 보는 거죠. 뭐 MMS, 그러니까 일종의 MMS겠죠. 네? 뭐 그렇게 하자는 컨셉이고도 괜찮은 겁니다. 네. 근데 이 LDM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파워를 나눠서 써야 돼요. 즉 뭐냐면 UHD 하는 서비스보다 뭐 3dB, 여기는 5dB라고 돼 있는데 모바일 서비스는 여기다가 그 5dB 혹은 3dB만큼 더 세게 쏴서 그걸 합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 그림 보면 요건 파란 건 UHD, 빨간 건 모바일입니다. 그래서 파워 그 신호 세 개가 다른 거예요. 한 거고요. 요 자료는 뭐냐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스펙에서 갖고 온 건데, 예를 들어서 5kW 파워를 쏜다. 그러면 우리가 송신 출력은 5kW다. 그러면 UHD는 UHD 서비스를 하는 거는 5kW에 67% 정도의 커버리지를 갖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5kW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방송국은 여기다가 LDM을 적용해서 5kW를 쏴요. 그리고 B라는 방송국은 그냥 모든 조건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사이트에 똑같은 안테나 똑같은 송신이 다 똑같은데 거기는 5kW에 67% 되는 파워만 쏘면 옆에 있던 A 방송국이랑 커버리지가 똑같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C라는 방송국이 있는데요. 얘는 이 모바일 서비스를 할 건데 얘는 5kW를 쏴도 C라는 방송국이 만일에 5kW에 33% 되는 파워로 모바일을 쏘는 거랑 똑같은 커버리지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UHD 서비스, HD 서비스, 모바일 HD 서비스 두 개를 더하면 실제 파워가 5kW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kW에 얘가 이제 66%, 뭐 30몇 프로, 그렇게 계산. 그러니까 원래 RF 두 개가 합쳐지면 파워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데이터는 많이 보낼 수 있는데 많이 보내려면 출력을 높여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의 차이인데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원래는 그냥 2kW짜리 송신기 놓으려고 그랬는데 LDM을 적용하면 예를 들어서 5kW짜리를 놔야 된다는 뜻이고요. 5kW짜리 송신기를 놓으려고 그랬는데 LDM을 적용하면 한 10kW 정도 놔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동일한 수준의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에트리가 제안한 기술이기 때문에 에트리가 딱 LDM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딱 요렇게 하는 거죠. 버스가 있는데 저희가 학생을 50명 나르는데 버스 한 대로 가는 거예요. 차선 하나에서 50명밖에 못 나르죠. 근데 LDM은 2층짜리 버스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3층, 4층도 만들어서 보내면 된다. 근데 단점이 뭐죠? 1층짜리, 2층짜리? 차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시설 투자비가 조금 더 든다는 거예요. 그 외에 여기서 출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혼신의 문제나 이런 것도 많이 논의가 좀 돼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UHD를 하고 모바일 AT도 같이 하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상황당 인코더도 뭐 조금 그렇게 줄였더니 좀 인코더 성능도 좀 잘 안 나고 그래서 아 우리는 데이터를 좀 늘리고 싶다. 그러면 LDM을 적용하는 게 맞고요. 근데 아 우리는 뭐 UHD만 할 거고 LDM 하면 송신기 뭐 두 배 출력 내고 듣고 송신서 가격 두 배 나오고 이러면 좀 그렇다 그러면 적용 그냥 TDM이나 이런 걸로 해서 서비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LDM이란 기술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로 보시면 이제 ATS 결론인데요. ATS 1.0하고 2.0은 호환성이 있거든요. 근데 3.0과는 호환성이 없다. TV 다 바꿔야 된다. UHD 많이 서비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0 TV가 아니라 핸드폰에도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한 뭐 내비게이션에도 DME처럼 장착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인터넷이랑 같이 물리면 과금 시스템이 적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방송국에서는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모르지만 어떤 새로운 기술 필요하다면 그런 기술을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여분을 두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ATS 3.0이 좋다.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방송 기술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아마 다 동의할 거예요. 근데 아직 국내 UHD 표준화보다는 너무 표준화 일정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숙성되기 전에 너무 빨리 적용하는 건 아니냐라는 이제 약간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관련해서?